기장님의 깜짝 선물에 굳은 날씨에 힘들었던 바다일의 피로가 금세 사라집니다. 다 모이셨어요? 할머니들 여기 다? 해관 맨날 모이요. 맨날 모이세요? 예. 이제 하토도 오고 뉴트 놀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놀죠. 네. 아주 겁나게 재밌어요. 흥겨운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음식이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이도 먹고, 호이도 무쳐먹고, 차 전도 무쳐먹고. 운덕바드락이 최고 맛이시죠. 김도 났었는데 김도 맛있고, 바드락도 맛있지만 바드락도 맛있고, 굴도 그렇게 맛있고. 매일매일 먹어도 그렇게 맛이 좋다는 바지락. 가잡은 싱싱한 낙지까지 넣어 시원한 탕 끓여내고요. 바지락을 새콤하게 무쳐서 그대로 먹는 바지락회, 우럭조림까지 풍성한 섬 음식에 군침이 도는데요. 잔치예요? 예. 이렇게 잔치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해잡시오 맨날. 그래요? 예. 어머니 손만 모두 모아 만드는 푸짐한 상은 바지락 듬뿍 넣어 노릇노릇하게 부쳐내는 전으로 마무리. 마을에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동네 주민들 하나 둘 모두 모였는데요. 대부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지만 얼굴 마주하며 바다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서로가 가족이 된 지 오래입니다. 조용할 줄만 알았던 섬마을엔 늘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데요. 싱싱한 음식도 예, 일품이지만 함께하기에 그 맛이 더욱 좋겠죠? 인명도 많고 할머니들 서로 못하면 안 오면 오라고 음식 같은 건 나면 놀아 먹으려고 다 그렇게 하니까 좋지요. 행복을 찾았다고 웅도에서. 웅도에서? 네. 웅도에서 행복을 찾으신 거예요? 네, 웅도에서 행복. 저 육지서 결혼 오기 전에 육지서 살았어도 이런 행복감 알고 살았건 물론 아무것도 철부지기 모르고 살았지. 그런 재미로 살이요. 모든 걸 내어주는 갯벌이 있고 웃음과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섬의 풍경이 되는 이곳. 풍요로움을 얻어가는 섬 웅도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 부부 모르면 간첩이요. 하끈하셔. 응, 여자가 아니에요. 내수에서 짱! 앗! 앗! 우와! 다 깨셨어요? 성격이 좋으시지. 현실적이고 낭만적이고 긍정적이고 부딪히는 게 없어. 동글동글 북커시처럼 유한 할배. 그리고 한번 맘 먹은 걸 화끈하게 지르고 마는 할매. 한 번에 비교가 되는데요. 누가 사는 법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는 충북 청원이요. 반짝반짝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 이렇게 아침에 와갖고 몸 좀 흔들어주고 가면 아주 하루가 가뿐해지는겨. 이 맛에 옷가정 와갖고 흔들어주는 거 아니것이오. 야 신나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다 저기 뭐여 그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내가 내 말이 맞는겨. 한마디로 버스 떠나고 울어봐야 소용없단겨. 이런 거는 좀 같이 가도 남편분하고 같이 갈 수가 없지. 가게 보니까 바꿔 가시면 안 돼? 바꿔 가면 안 돼. 왜요? 맨날 다들 수가 없잖아. 내가 만날 돌아다니는데 계속 다들만 안 되지. 여자는 아주 발에다 아주 굴려받고 달았어. 내가 이렇게 바꾸 달고 댕길 동안 우리 영감이 지키는 가게인데요. 전 양반은 말이요. 꼼꼼해갖고 어디 먼지가 내려앉은 꼴을 못 봐요. 그냥 대충대충 해놔요. 대충대충 해놔요. 아이고, 하여간 우리 집에 있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저거 한 거는 못 봐. 대충대충 안 돼. 깨끗하게 해야지. 할 때를 깨끗하게 해야지. 아이고, 먼지도 다리 아플 거 아니오. 좀 냅둬요. 그럼 그런 건 내가 해야지. 안 치고가
하는 거는 별로 없어. 이거 봐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내 손대기도 전에 영감이 차버리니까 그러지. 깔끔한 사람.